오늘은 문화 차이라는 외국을 가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밥그릇을 식탁에 올려둔 채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해서 조용히 먹지만 일본에서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면서 먹는 것이 개처럼 먹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그릇을 든 채로 먹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알맞은 삶의 방식이 있듯이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다운 삶, 행동, 말,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한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외쳤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설교를 저 전담당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불신의 언어, 거짓의 먼지, 염려의 먹구름이 물러갈 겁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도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성도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별의 영이요 충만의 영 되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충만한 불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왁스 뮤직업이라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엘리자베스 왕, 링컨 대통령,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까지 매우 아주 똑같이 실제처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모두 밀랍으로 만든 가짜예요. 정말 똑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밀랍으로 만든 가짜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나 가까이 가면 죽어있는 이 인형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도 이 죽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말씀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자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주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았다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면 육체적으로 심장이 멎었다거나 호흡이 멈춘 상태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죽음이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질이 형편없고 무익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 물질이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고 저지르면 쓸모없다는 겁니다. 교인이 작다고 또 다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컵이나 그릇이 비어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태는 갇혀있는데 속이 비어있다는 거죠. 형태는 갇혀있어요. 너희 교회를 보니 교회 형태는 있는데 속이 텅 비어있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직분을 맡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난주 바울은요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이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머리가 된다.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란 충만으로 살아있는 곳이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충만으로 살아있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힘과 존재를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있고 자라나며 움직이고 일하는 생명 있는 공동체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저다. 충만할 저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충만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막 충만히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비어있는 거야. 텅 비어있으니까 이 말하면 이 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니 예수가 찾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성령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의 칠판에 생각의 칠판에 다 써주기를 원하는데 공간이 없어. 세상 불신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라. 그럼 뜨끈뜨끈뜨끈해야 채워지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아멘하면, 믿음으로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채워지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와 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침묵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침묵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이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탈란트,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간다는 것.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성도요 주의 참여된 여러분은 예수의 손과 발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아니 아주 확신 있게 해야 돼. 시작.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왜요? 예수님 머리시래. 그럼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주님의 발과 근육이며 힘줄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순종과 찬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탈된 우리가 내 자리, 예수님의 주어진 자리로 올 자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 사람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조금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어두운 캄캄한 방과 같았습니다. 꼼짝달싹 없는 캄캄한 터널에 갇혀있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어둠이 가득한 상황,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캄캄함이 우리를 덮는다 해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성전의 전기가 나가면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 빛이 물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나는 캄캄해. 그러나 여러분 한자리의 촛불이 될 때 내 한 사람이 이 촛불을 들고 성전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서 있을 때 어둠은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주의 영광 가운데 큰 성도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아무리 캄캄하다 해도, 오늘 여러분이 주 예수를 의지하여 주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설 때, 빛을 발하기로 작정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영광으로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심하다 때마다 알맞은 영감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와, 지금 사업하는데 직원이 모자라, 내가 거기서 어둠 가운데 앉았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 보내줘. 가정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면, 오늘 오른손들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이잖아. 무리가 다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살아있는 교회, 일어나 빛을 바라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요. 불이.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불을 붙인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딱 달아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빛을 바라는 사람, 주님의 손과 발에 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위에서 쓰임받다가 달아서 없어질 지언정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부으신 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불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도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의 뜨거운 불,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는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그 충만의 불로 다른 사람에게 불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안 좋은 말 전하지 마. 불평하고 불신의 말 전하지 마. 전하는 여러분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디 목사님은 원래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을 때 그 마음속에 불이 임했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무디는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불이 붙는 거야. 뭔가 하고 싶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디의 학력이나 수준을 보았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좀 무리가 있어. 그때 무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학생은 한 명도 맡겨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교사로 임명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서 학생들을 모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전도했을 때 무디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학생 수가 주일학교 전체 학생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내면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디가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디가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 살아있으나 왜 영적으로 죽어갑니까?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하되 머리에만 담아두고 밖으로 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죽어있는 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의 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불을 들고 우리 세상으로 나갑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이 생명의 불, 예수의 충만의 불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회, 주 예수의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는 잡초를 제거하고 거룩한 성숙을 이루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룩한 성숙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서 키웁니다. 그러나 곁에서 잡초가 자라나거나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 품종은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뽑아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뽑아내요.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을 잘 골라내 다시 심고 정성을 기울인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반복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최고로 우수한 품종이 개발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빛을 발하는 성도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교회를 부흥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가로막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그 잡초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성숙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잡초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잡초를 하나님의 거룩의 칼로 제거하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 못된 잡초들이 들어와서 숨어있다면 오늘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이걸 다 제거하신다. 아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잡초를 하나님의 거룩한 칼로 제거하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잡초를 없애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과 어떤 경우에도 혼인이 하지 말라. 이거요. 세 가지. 뭐라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어떤 경우에도 혼인하지 말라. 그러면 동시에 중요한 경고를 주십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하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한 그 사람이 아니라 미혹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건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잡초들을 과감히 제거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제 검을 뺄 때가 있어요. 검을 벽장에 놔두고 다니지 마세요. 여기다 딱 숨겨놓고 검을 숨겨놓지 말고 항상 검을 들고 다니면서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려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작은 흠집을 발견해도 그 도자기를 깨뜨리듯이 과감하게 깨뜨려요. 여러분의 믿음에 흠집을 내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칼로 제거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거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겸손의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충만으로 살아있는 곳이다. 교회는 그 힘과 존재를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있고 자라나며 움직이고 일하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와 복을 소유하며 예수의 손과 발이며 근육이며 힘줄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합시다. 우리 교회 와서도 빛을 발해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도 있고 그러나 내 속에 나는 이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 빛을 발하는 자에게 불이 임하고 거룩한 성수고 이런 성수. 맨날 애기가 쨍쨍 그러는 게 아니야. 거룩한 성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에는 그 내면에 불이 붙어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이 생명의 불, 예수의 충만의 불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관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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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과 맺지 마라.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흠집을 내는 무엇이든 성령의 칼로 제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 거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